당신이 궁금한 그것을 알고 싶다. 세령마을의 한 호수에서 여자아이의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두 남자. 과연 전문가의 판단은 어떨까요? 오영재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전형적 사이코패스, 냉혈안에 해당하는 인물이고. 사이코패스. 학대를 일삼던 아이의 아빠. 그리고 또 다른 용의자. 당시에 굉장히 당황함으로 인한 잘못된 선택. 과연 7년 전 그날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올해 최고의 기대작으로 꼽히는 미스터리 스릴러. 드디어 이 작품을 만나네. 영화 7년의 밤. 그런데 여기 신사복 광고 현장 아니죠?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저 양복 한 벌 입었을 뿐인데 키스맨 못지않은 맵시를 자랑하는 네 명의 신사들. 고경표 씨. 네 분 너무 멋있게 입고 오셔가지고. 스투핏. 스투핏이라고?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분께서 하시나요? 7년의 밤이니까 일곱 글자로 부탁드릴게요. 어렵다. 어렵죠. 차라리 70글자가. 너무 어려운데? 밀도 있는 스릴러. 바로 나오네, 바로 나오네. 그런데 하필 이때 오디오 장비 문제로 인터뷰가 중단되고 녹화가 다시 시작됐는데요. 일곱 글자로 표현하시긴 좀 힘드시겠죠? 밀도 있는 스릴러. 이게 바로 팀워크죠? 뭐 이게 바로 팀워크죠? 그 사람 진짜 엄마예요.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집착하는 한 남자. 어느 날 그의 딸이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우세요! 일어나! 그리고 그가 몰랐던 그날의 진실. 우발적인 사고로 아이를 죽이고 하룻밤에 살인자가 된 또 다른 남자.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내 귀에 속삭였어. 사고입니까? 사건입니까? 광기 어린 분노로 가득 찬 한 남자의 지독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어떤 놈이 그랬는지 찾아서 똑같이 갚아줘야지! 원작 소설 속 인물들을 생동감 있게 그려낸 영화 7년의 밤. 특히 눈길을 끈 건 장동건 씨의 빛나는 머리인데요.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네, 왜요? 뭘 굳이 그렇게까지. 머리를 그리면서. 네. 제가 보는 저의 모습이 좀 낯설음이 느껴지면서 이거 연기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촬영할 때마다 이렇게 면도를 하면서 네. 거울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떠셨나요? 그런다고 없어지지 않는 게 있구나. 가려지지 않는 게. 가려지지 않는구나.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끼셨나요? 고경표 씨 어떠셨어요? 예, 그럼요. 맞았잖아요. 아, 평소에 내가 뭐 때리는 줄 알겠다. 집에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M자 탈모에 대한. 아니 많이 응원해줬어요. 그 사진을 보고 굉장히 새로운 모습.